예, 오늘 총 4장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보면 좀 난해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의 환상을 완벽히 이해한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환상을 봐도 완벽히 이해 못 해요. 자기가 본 것도. 그러니까 이걸 완벽히 이해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기죠. 사기고. 단 그 이런 환상을 하나의 경전으로 이렇게 바이블에 편입해서 남겨 놓은 거는 요한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히 읽어내면 되는 거고 그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서 관통되는 메시지지 갑자기 뭐 요한계시록에서만 특별하게 나오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 메시지가 조금 더 어느 측면이 더 부각돼서 나올 뿐이다. 왜냐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은 구약에서 끝없이 반복됐던 내용이에요. 가면 구약에 다 있어요. 제가 각 주에 다 넣어놓은 게요. 구약의 그 각 구절들입니다. 보시면 그 구약에서 이런 모든 아이디어들은 구약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심지어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몇 번이고 얘기하세요. 이 스토리,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를 압축해서 몇 번이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구약에서 예수님도 구약에서 받은 전통에 기반해서 얘기하신 거죠. 예, 그런 믿음의 전통에서.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예정되어 있는 스토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생명과를 못 먹고 선악과만 먹고 쫓겨났어요. 그러면요. 생명과를 먹고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오는 스토리로 끝나야 되죠.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아주 숨이 일관되게 하나로 잘 짜여진 구조로 이렇게 성경이 편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나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신성과 우리가 단절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세계. 이 인간들이 다스리니까 세상이 엉망이거든요. 불교에서 사바세계 합니다. 사바세계라는 거는 고생스러운 세계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고생스러운 세계. 이 고생스러운 세계라는 건 우리가 신성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신성과 합일됨으로써 고생이 아닌 극락, 지복, 천국에 다시 돌아가는 이 스토리. 예,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주제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시작부터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뭐 승리한 자가 되라. 예, 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죽기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지켜내라. 요게 메시지였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읽었을 때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예, 성령과 우리 에고의 마음, 우리 혼이라고 할게요. 예, 혼. 이 혼을 싸고 있는 껍질은 육이죠. 그래서 혼과 육, 이 안에 있는 성령. 이 성령의 세계는 우리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안다. 우리의 영,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영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이에요. 왜냐? 보세요. 이 성령이 내 혼을, 내 육을 다스리죠. 그럴 때 이 에고 입장에서 보면 나의 영으로 보여요. 나의 영. 그래서 이건 영입니다. 나의 영. 그런데 이 자체는 사실은 성령입니다. 왜? 하나님이 육을 만들고 성령을 불어넣어줬더니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예, 요게 영혼 육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령이에요. 그런데 나의 영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혼과 육은 분명히 에고 나라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거든요. 개체적 자아. 이 개체적 자아의 뿌리로서 영 그러면 나의 영인 거죠. 나의 영인 거죠. 나의 뿌리인 거죠. 나의 영으로서의 이 뿌리가 사실은 하느님이지 내 뿌리가 다른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는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 나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한테 뿌리를 뒀다. 요게 결국에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임해 계시다. 그리고 나의 영이 성령이다. 나는 내 혼과 육의 뿌리는 또 영이다. 이런 식 얘기가 다 거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체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체득하시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말장난이고요. 혼이 여기 혼과 육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영이 어디 있느냐. 영을 바로 여러분이 못 만나시는 거는 성령을 못 만나고 계시는 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너의 뿌리를 정확히 알아라. 이 얘기가 지금 사실 뭐 성령을 만나라는 얘기기도 하고 너의 영을 찾으라는 얘기기도 하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통하는 얘기예요. 예,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지금 요한계시록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이해하실 때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게 구원받으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무슨 조건에서 구원받는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면 내가 다 흰옷 줄게. 승리한 자들은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하나의 거대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흰옷 줄게. 그 흰옷이 사실은 영화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에요. 영화. 영화라는 거는 이제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거죠.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그래서 영화를 받은 자녀는 영광스러운 이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남들도 나를 따르는 성도들도 다 영광스러워져라 하는 메시지를 전했듯이 우리 진짜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는 징표가 흰옷이고 이거는 이제 부활체를 상징하고 부활체는 결국 뭘 상징하느냐? 이제 천국에 산다는 겁니다. 천국의 몸이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이 썩어서 없어질 몸으로는 진정한 몸을 이 육은요 썩어서 없어질 육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육을 이 겉을 육이라고 하자고요. 영적인 육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이제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본질은 뭐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산다는 얘기고 본질은 이것 때문에 영적인 몸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본질은 뭐라고요? 천국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 갈 몸을 가졌다는 거는 천국에 산다는 게 더 포인트죠. 나 이제 천국 갈 몸 얻었어. 그 몸에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은 이제 이 성령, 성부 성령의 하나님이겠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표현되죠? 성자를 통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천국에 나도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부 성령의 뜻대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들을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영화라는 걸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제일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내가 흰옷 줄게였어요. 예수님이 흰옷 줄게. 생명책에 이름 올려줄게. 생명의 열매를 줄게. 지금 이것들이 다 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부활체라는 건 또 영생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활, 영생, 천국 이게 지금 다 영화, 흰옷으로 상징되고 있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이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조했던 거. 지난 시간 그 후반부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활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나라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육신도 지금 하나님이 임하면 이 육신도 그대로 성전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이제 더 깊은 의미의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이 육으로는 안 되고 영적인 육으로 바뀌어야 돼. 영적인 육을 얻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산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살려면 어떤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시려면 그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성령을 예, 각성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뭐 어떤 식으로
성령이 강림하고 다 갔습니다. 성령에 안주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불이 안 꺼짐. 성령의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 소멸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을요. 처음에 우리가 지금 체험이니 각성이니 이런 차원은요. 강림했느니 한 차원은요. 찰나의 만남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성령을요. 잠깐 만나고 헤어집니다. 다시. 근데 그때 이미 내려왔으니까 내 안에서 뭔가 계속해서 내가 모르지만 어디 계시면서 좋은 일을 하시겠지라고 그냥 쉽게 오판하시는데 성령은 늘 계셨어요. 늘 계셨는데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영혼 육의 중심으로서 작용을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강림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잠깐 만나고 하나님과 성령과 헤어지고 이런 차원으로는 여러분 혼과 육이 전혀 데펴지지 않고 불타오르지 않아요. 그렇게 식은 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절대로 소멸하지 않게 하라.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예. 아무튼 성령 안에서 살아라.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의 핵심이죠.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게 결국은 그런데 이게 결국은 성령이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었더니 성령을 굳게 믿었더니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거죠. 나는 믿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내가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난 원래 성령의 존재였고 이 성령 안에 뭐가 있었느냐 제가 지난 시간 한 거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구원관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결론이기 때문에 앞에 얘기 다 또 잊어버리시고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답을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연장성산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을 말씀을 정확히 볼 때 창세기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해 계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지켰잖아요. 못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했다는 건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라. 넌 원래 하나님 소속이야. 마귀 소속이 아니고 육의 소속이 아니고 즉 이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는 혈육의 존재가 아니고 넌 성령으로 살던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혈육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야. 요거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이 사건이 지금 영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을 때 공부의 단계로 칭의예요. 의로운 존재라 칭해진다. 넌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무죄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무죄 선언입니다. 죄 없음의 선언. 너는 원래 하나님 자녀야 라고 선언해 준 거에 불과해요. 칭의를 얻어도 여러분이 지금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 것도 아니고요. 믿음을 통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확인받은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 성령 안에 살아가다가 여러분은 이제 확인받은 거예요. 나는 확실히 하나님 소속이야. 자, 이 단계를요.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녀의 대비해서 의로운 자녀라고 할게요. 의로운 자녀. 그럼 이 중간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화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칭의, 성화, 영화 이 3단계 말씀드렸죠. 열매 맺고 열매가 익어가고 완전히 성화가 완전히는 아닙니다.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돼서 익었을 때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스토리입니다. 모든 이 신약의 구원 스토리는 이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를 모르시면 안 돼요. 영화라고 끝은 아니에요. 예수님 경지까지 가시려면 멀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이 천국에 넣어주는 단계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 열매는 이제 맺으셔야 돼요. 성화의 열매를. 그래서 칭의 자체가 사실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안 익었어요. 성화는요. 이제 익은 열매가 익은 상태가 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영화는 수확입니다. 하느님이 수확해 간다. 그러니까 수확해 가려면 익은 걸 수확하죠.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런 시절이 올 때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거 계시냐고요. 자, 뭐가 이거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이 말을 못 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읽는다는 건요.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데살로니카 전서에 보면 끝에 늘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라. 이게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소멸하게 하지 마라. 성령의 불이 꺼지게 하지 마라.
성령의 불이 안 꺼지고 있으면요,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없는데 무슨 수로 우리 여러분의 에고가, 무슨 수로 여러분의 혼이, 육에 끌려다니는 혼이 무슨 수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안 꺼진다면. 여러분, 육이 여러분 오감에서 오는 자극이 안 꺼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끝없이 혼이 시달리는 겁니다. 육 때문에. 그 이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지 않으면 혼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가서 막 부흥회 가서 잠깐 성령을 체험해요. 유사 체험도 많지만 아무튼 성령을 만난다고 치자고요. 성령을 제대로 만난다고 쳐도 그 순간에 잠깐 만났다 나오시잖아요. 그럼 그 여운은 있지만 여운도 가시면 끝나면 다시 이 혼은 어디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육에 집중하게 돼. 왜? 육은 강력하기 때문에. 육의 자극은 여러분 죽는다고 해도 하는 게 육의 자극이에요.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여러분 달려가는 게 육의 자극입니다. 그 쾌락 여러분 못 이겨요. 실제로. 그런데 그 이상의 그 영적인 이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밖에 답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으로 여러분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느냐? 바리새파가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자 같은데 성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사람. 속으로는 육에 휘둘리면서 겉으로만 성령에 충실한 종인 것처럼 구는 존재가 돼버려요. 이중적인 존재가 돼요. 가식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지적받아요. 가식적이라고. 위선자라고. 외식, 박만 꾸미고 있는 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스토리 아시겠죠? 그래, 왜냐? 예수님은 걱정돼서 해주시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저렇게 하면 천국을 못 가. 근데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들이 천국 못 가면 그 밑에 신자들은요, 다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걱정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전체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구나 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천국 갈 길을 내가 가르쳐 줄게. 날 믿어라 라고 합니다. 나를 믿으면, 자, 성령을 바로 사람들이 못 만나니까 날 믿어라. 왜? 나는 성령 덩어리니까요. 성령이 타오르고 있는 이 성령으로 영혼육이 다 정화되어 있는 존재인 나를 믿으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보고 들은 거, 그걸 믿어서라도 날 좀 믿어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 불을 너희도 만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뭘 만나요? 성자를 통해서, 성자를 여러분이 지성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성자 안에서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키던 성령 불을 자기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그럼 이러면 이 성도도 같이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하나님을, 성령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지만 성화, 즉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재,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존재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의로운 자녀보다 좀 더 중요합니다. 거룩한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화입니다.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성화, 그 신약을 보시다가 성인성자가 나오면 거룩한으로 이해하세요. 거룩한. 자, 이게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너희도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됐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칭의고요. 그러면 너희도, 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해져라 그럽니다. 이제 거룩해져라. 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하시는 이유가요. 너가 하나님 자녀란 걸 알았다는 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실천해야만 거룩해진다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귀신도 쫓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너희들 천국 못 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신통 부려도 은사 다, 그것도 성령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왜 못 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못 간다.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걸 놓치면 지엽적인 것만 얻어가지고는 절대, 그것도 분명히 성령이 은사한 게 맞을 텐데도 너희는 못 간다.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만 거룩해진다. 예수님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고 사도들의 얘기 속에서 모두 공통으로 나오는 겁니다.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요 세 가지. 이게 끝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 경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영화를 입었다고 해도. 영광스러워진 건 맞는데 예수님의 경지로서 영광스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끝없는 닦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요 세 단계를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는 딱 머리에 두고 읽으셔야 돼. 자, 이제 요한계시록은 수학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이제 사대복음들에서 얘기하신 예수님 얘기는 씨를 뿌리러 오신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이제 내가 말씀의 씨를 막 던질게. 누구, 어떤 땅에 떨어져서 이 씨가 열매 맺나 보자. 이 말은 누구의 이제 마음에서 요 말씀이 정착하나 보자. 그리고 배양되나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재림 때는 수확하러 올게. 근데 지금 현재 수확물이 많을까요? 이거죠. 다들 자기가 꼭 수확될 줄 알고 다들 빨리 막 하나님 오셨으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하나님 오시라고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니 지금 오면 여러분 수확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장난, 뭐 장난으로 수확하는 게 아니고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대로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성령이 24시간 소멸하지 않고 있으며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또 사도 바울 말처럼 그 다음 붙은 말이 있죠. 선을 분별해서 선은 꼭 하고 악은 절대 하지 마라.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칭의와 성화의 비법을 다 얘기해 줬다고요. 데살로니카 전서 후반부 꼭 보십시오. 거기 다 나와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냐는 거죠. 성령 안에서 늘 평안을 느끼고 성령 안에서 보세요. 늘 평안을 느끼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이해해서 실천하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매사에 어떤 경우에 여러분 임하더라도 여러분 욕심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 뜻은 분명하세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결정할 때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건 없나? 예. 내가 상대방 입장 배려 못한 건 없나? 그거 꼭 염두에 두면서 남을 나처럼 이해하면서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서 해가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있냐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 인격이 거룩해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칭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이 혼 차원에서 내가 의로워진 거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성령이 임한 것만으로 혼이 의로워져요. 1차적인 의로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혼이 성령의 뜻을 따름으로써 거룩해져요. 그 거룩함이 열매 맺어서 익을 때, 열매는 이미 칭의 때부터 열매를 맺었겠지만 그 열매가 점점 익어갈 때, 익었을 때 여러분이 영화가 된다는 건 영적인 육까지 얻고 천국 가서 산다는, 되게 단순화된 스토리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영적인 발전이. 근데 이 3단, 이 세 단계로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이 신약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설명, 모든 설명들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기 전부터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사도, 제자들인 그 사도들은 저 그림 속에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나아가 이제 이방인들까지, 헬라인들까지 가서, 아시아인들까지 가서 설득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설득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사업이 지금 그 성공을 하고 제대로 된 수확물을 거두려면 이 단계까지 가신 분들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미 구원이 보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논리로 보면 다 아실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 다시 와서 심판해가지고 그때 뭘 심판하시겠어요? 성화의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를 보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었냐를 보는 거예요. 그 보세요. 이게 수확을 하려고 왔을 때 이 열매를 볼 거 아니에요. 익은 열매는 수확하고 안 익은 거는 아직 안 익은 거는 수확 못 하는 거고 아예 잘못 맺힌 열매는 그거는 이제 쭉정이들은 태워버려야죠. 자, 어느 쪽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 익은 단계냐 익었느냐 잘 아시겠죠? 안 익어도 안 돼요. 익어야 돼요. 왜? 수확을 하려면 익어야 되니까. 안 익은 존재가 있어요. 애매한 존재. 익어가곤 있는데 아직 안 익은 존재가 있을 수 있고. 완전히 잘못된 쭉정이인 존재가 있겠죠. 자, 이 친구는 확실히 지옥행입니다. 익었다. 확실히 천국행이에요. 애매한 친구들도 있어요. 중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행간에 보면 안 익은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보면 성 밖에 살아요. 나중 부활을 기다리며. 왜냐하면 이번 첫 번째 부활 참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첫 번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스토리가 그래요. 첫째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여러분 못 끼었다고 낙담하시면 안 돼요. 지옥에서라도 다시 그 갱생의 염을 품으셔야 되고 아니면 성 밖에 어슬렁거리면서 자꾸 성 안에서 뭔 진리가 들리나 마음 내셔야 되는데 왜?
또 그 다음 부활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첫째 부활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익은 열매들만 처음 수확한 거예요. 익어가고 있는 또 수많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보시면 행간에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요. 자, 요한 이 구원받은 존재만 사는 새 예루살렘만 얘기가 나오는데 주로 천년 뒤에 다시 사탄이 또 이 땅에 올라와서 힘을 쓸 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또 유혹해가지고 난리를 친다고 나와요. 그럼 성 밖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존재는 누굴까요? 지옥에 가지도 않았고 성에 들어오지도 못한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여기서부터는 제 그 주장이에요. 안 익은 존재들이 덜 익고 저게 열매를 맺어가곤 있는데 애매한 애들 있죠. 지금 우리가 빨리 예수님 강림하세요. 저 완전히 믿습니다. 충성 장난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느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기준을 제시해 줬어요. 인류에게. 요 기준. 지금 열매 맺고 계신지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욕심대로 안 살고 자 예수님처럼 100% 자동으로 내 욕심대로 안 사는 건 아니더라도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승리한 자 그리고 구원받을 자는 어떤 존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죽음으로 지키고 있는 자. 그러니까 나는 역량이 부족하고 힘듭니다만 하나님 말씀만은 어떻게든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죽기로 노력하는 자. 그 자들이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순교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순교로 대표하냐면 자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없죠. 근데 생명을 잃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생명보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시했다는 확실한 증표가 순교잖아요. 순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다 순교해야만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교라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 순교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왜? 이 논리로 볼 때 성령의 뜻대로 순교하지 않은 자는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즉 자기가 천국 갈 욕심에 나 이번에 순교하면 나 생명 버리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천국 가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요 경우는 해당 안 되겠죠. 그냥 가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라는 건 철저히 성령의 뜻을 따르다가 여러분이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다 보면 생명을 잃게 될 상황이 됐을 때도 성령의 뜻을 따르는데 더 집중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순교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 그런 순교도 있단 말이에요. 객기로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유튜브 찍다가 죽는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요. 엉뚱한 허상을 쫓다가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순교도 잘못된 믿음에 기반한 순교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기 IS나 저 이슬람 보면 왜 저러는지 왜 자살 테러 하는지 이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 거를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살 테러 성전에서 이슬람 그 알라신을 위해 자살 테러를 하고 죽으면 내 가족까지 천국 간다라는 믿음을 누가 주입시켜줬어요. 거기 못된 지도자들이 주입을 시키니까 그걸 믿고 행복하게 테러를 하고 죽습니다. 사실은 나와 남을 무고와 해치는 행위인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자기 생명도 버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허약하기 때문에 제가 순교라는 말은 정말 위험한 부분도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순교하면 천국 간다. 그냥 나 여기서 내 생명 죽이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발상인가요? 아니거든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죽은 거예요. 즉 양심적이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다가 우리가 그 죽은 거를 순교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히 갈라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순교가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교가 마치 구원의 기준인 것처럼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왜 그러냐. 너 목숨보다 성령의 뜻을 따르는 걸 더 중시했느냐 요걸 얘기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죽어서 순교를 해야 영화가 되는 게 아니라 뭔지 아시겠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자
지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영화시켜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영광을 여러분한테 주어서 천국에 지금 보내준 건 아니지만, 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에 입성시킨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미 지금 성령의 뜻대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분들은 어떨까요? 사실은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가 이미 천국이에요. 왜? 천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의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체마저도 하나님을 담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사제가 돼서 성령의 뜻만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계신 게 돼요. 이해되시죠? 이미 성화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만 맺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시고, 왜? 천국의 본질은 사실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살고 계신 분은 이미 천국에 사신 겁니다. 본질로서의 천국이거든요, 성령이. 이건 현상으로서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이니 새 예루살렘이니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될 지상 천국이라는 건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천국이고요. 본질로서의 천국은요, 우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런 현상의 천국 쫓지 마라.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 있다. 요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임해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 지금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사는 곳은 이미 천국이고, 그분은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시고, 예, 그분은 영화가 보증된 존재다. 사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양반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로 예정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영화까지 가정에 두고 얘기하더라도 성화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는 거는요, 열매를 맺었다는 거는요, 다시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란 건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 열매를 맺었다. 열매가 익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습관화가 됐다는 겁니다. 습관화.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습관화 되겠신가요?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습관화가 됐다는 게 익었다는 겁니다. 익어버렸어요. 하늘은 여러분 영혼을 그냥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혼에서 습관화가 돼 있냐는 거죠. 성령을 24시간 자각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늘 선을 실천하고 악을 멀리하는 게 습관화 돼 계십니까? 저 교회 나가서 11조 내는 거 습관화 돼 있습니다. 뭐 기도하는 거 습관화 돼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그 유치한 단계고요. 유치원 단계의 수행이고 지금 고등과정이에요. 저희까지 따라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냐고 묻는 그 차원에서 유치부터 했던 거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 성령 만나기 전에 기본과정으로 있는 것들이에요. 기초과정으로. 그거 말고 성령 만나가지고 성령 뜻대로 살고 있냐고요. 그게 습관화 되 계시냐고요. 저 정도면 여러분 이미 사도급들이에요. 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도급들이에요. 이미 성화의 열매가 익었다. 이건 사도급입니다, 실제로. 저런 분들한테는요, 저런 분은 이미 자기가 천국 갈 거를 알겠죠. 천국에 살고 계시니까. 이미 24시간 천국에 살고 계신다고요, 이분들은. 그런 확실한 확증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으셔야 돼요. 실제로 이 사도들이 예수님 가시고 지금 얼마 안 됐을 때죠. 사도들이 살던 때 이미 확증을 얻은 존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천국 가기로 예정된 존재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럼 지금 벌써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2000년 이상 최소한 기다려온 분들이 있어요. 천국이 임하기를. 임하면 나 간다는 게 확증된 분들이 나온다고요. 사도들의 글에.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요. 너희들 살아서 천국 갈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어요. 그 말 어떻게 푸느냐 따라서 예수님이 보시기엔 살아서 이미 확증 얻은 사람들도 예수님 바로 만난 사람들 중에도 확증 얻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겠죠. 너 죽기 전에 천국 볼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좀 약간 좀 확대 해석한 겁니다만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열매를 맺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건 간에 살아있는 동안 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내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제가 늘그 제가 이 기독교 강의할 때 믿음을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서 한 말씀 드리면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믿음.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럼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온 믿음을 제가 분석해 보면요. 이 믿음은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과 합일이에요. 합일이고 어떤 합일이냐? 의심 없는 합일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의심도 없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자, 에고가 자기 마음 안에 어떤 상을 하나 염체를 만들어서 믿는다는 그걸 믿는다고 자꾸 선언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요 믿음도 분명히 어떤 힘은 발휘해요. 사람이 굳게 믿으면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런 건 이런 거는 말단적인 거고요.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하고 바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바로 만나서 믿습니다라는 말도 사실은 필요 없어져야 돼요. 의심 없는 상태요. 그냥 신뢰하고 있는 상태. 아시겠죠? 여러분이 누군가 제일 믿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 믿습니다, 믿습니다란 말을 하나요? 믿고 있는 거죠, 서로. 신뢰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의심 없이 신뢰하고 있는 상태 있죠? 그게 이게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게 불교적으로는 선정 상태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상태. 기독교에서도 말하는 깨어 있음 있죠? 이게 깨어 있음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깨어 있지 못하면 성령과 합일 될 수가 없어요. 뭔 얘기냐면 이 혼이 육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성령에 집중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집중하는 행위는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의 내면에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지금 강해져서 믿음이 확고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처음에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고 그냥 믿는다라고 내 마음을 정하는 거고요. 그게 일종의 기도라면 그 믿음의 선언이 기도라면 이 기도가 진행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진짜 하나님하고 통해버리면요. 의심 없는 상태에 도달해요. 하나님과 완벽한 신뢰관계, 찰나일지라도, 짧을지라도, 그때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이 다, 우리 이 동양의 불교 같으면 뭐 이렇게 견성이 확고하네, 약하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불성이 이 안에서 이제 힘을 얼마나 발휘하느냐, 요 부분을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성령이 강하게 드러나느냐, 약하게 드러나느냐의 차이예요. 따라서 믿음 그러면 이미 성령과의 합일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예수님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쳤어요. 웬만한 병은 고쳤는데 어떤 사람 병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하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왜 우리는 못 고쳤나요? 할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약해서 못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길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신과 합일이에요. 그러니까 산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거는 신이 하나님 아니건 산을 누가 옮겨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산을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산을 옮겨라라고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예 하고 옮겨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합일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되면서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오해하시면 내 믿음에 하나님이 따르는 상태를 뭐 믿음의 상태인가 이렇게 오해하셔도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막연히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접속된 하나님과 접속된 상태, 소통된 상태, 신뢰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불교로 말하면 선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얼마나 들었냐, 선정력이 강하냐, 약하냐를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 그 글을 보면요. 믿음으로 사람의 영성을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성지능이 높다, 낮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근이 깊다, 얕다, 두텁다, 약하다, 이거를요. 기독교식으로는 믿음이 크다, 작다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강한 자들아, 믿음이 큰 자들아. 이거는요, 믿음이 크다는 건 하나님하고 완전히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건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한 자들은요, 자기가 꼼수로 해보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는 건 하나님과 연결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못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을 자꾸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작은 신통도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요 얘기만 하고 좀 쉴게요. 히브리서에 믿음이란 성령과의 합일이 우리가 바라는 거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깨어있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과 신뢰 상태가 되신 것 같으세요 지금? 저희가 학당에서 몰라 하는 게 제일 빨리 신뢰 상태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해 버리거든요. 몰라라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나 몰라, 내 이름 몰라 하고 계시면요.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게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 믿음의 상태가요. 여러분이 바라던 거 하나님과의 합일에 실상입니다. 그게 이미 합일됐잖아요. 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지금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지금 여러분 힘든 걸 다 맡기고 아버지한테 다 맡깁니다 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상태로 한번 계셔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바라던 것의 실상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약하다 강하다는 그건 논하지 말자고요. 실상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성령이 안 보이죠. 믿고 계시는 그 마음이 증거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 성령이 계시지 않고서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의심 없고 깨어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있죠. 늘 그 이 악을 향해 가던 우리의 그 혼이 왜 이 평온하고 평안과 진리 속에 있죠. 이게 증거고 실상이에요. 믿음을 정확히 이해보다면요. 기독교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불교는 일찍이 신신명이니 제가 유튜브에 올린 첫 강의가 신신명이에요. 올바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지극한 돈 어렵지 않으니 단박 몰라 해버리면 바로 부처랑 하나가 돼버린다. 부처랑 둘인 한에는 절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 하나가 될 때만 올바른 믿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 밖에 있으면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상태는 이 둘 사이는요 그렇게 친밀한 사이 아니에요. 하나가 돼버린 상태. 서로 하나다는 상태는 어떤 의심도 중간에 뭐가 막아 낄 게 하나도 없는 어떤 마귀도 해방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셔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약하다 강하다라는 거 이제 현상계 차원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성령과 하나가 돼 살아가냐의 문제지만 일단 하나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실상이잖아요. 그게 이 무형의 세계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자, 여러분 에고가 보세요. 여긴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긴 보이는 세계예요. 에고가 혼작용으로 여러분, 혼으로 작용하는데, 육에 끄달려서 하루 종일 힘들어요. 이 육의 오감과 오감에 끌려다니거나 또 혼이 육을 통해서 뭔가를 또 이뤄보려고 쾌락을 끝없이 이 혈육의 자녀로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중생으로서만 살다가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거 알고 부처의 자녀로서 삽니다. 불자로서 살아가요. 이게 불교식 이런 이 영적 변화라면 기독교식은 혈육의 자녀로만 산다는 거는 계속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입에 대는 짓만 죽어라 하다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더니 갑자기 평안과 진리가 내 안에 꽉 차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뭐겠어요? 보이지 않던 거 하나님의 증거요. 현상 세계에 나타난 증거잖아요. 내가 바라던 거요. 하나님과 하나 돼 살아가는 거. 지금 그 실상입니다. 지금 하나 됐잖아요, 이미. 하나님한테 있던 평안과 진리가 여러분한테 지금 복사가 됐잖아요. 이 에고한테는요, 이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시발점. 갑자기 용어가 이렇게 옛 용어가 생각나네요. 애스러운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이 믿음이 찰나찰나 끊어지면 약한 거죠. 생겼다 사라지고 믿음 상태가 금방금방 깨지면 그게 성령이 지금 이렇게 체험만 됐지 내게 안 된 상태 말하고 성령이 안주됐다는 건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 내가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늘 있다는 걸 알면 어떤 상태에 도달할까요? 마음이. 늘 믿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쁘고 늘 감사할 수가 있죠. 늘 믿으니까.
믿음의 상태가 늘 유지되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면 칭의만 됩니다.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 더 설명했다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해가지고 선은 꼭 하고 악은 하지 마라.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자녀까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이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와 여러분이 직접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칭의 공부는 반드시 성화 공부로 나아가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이 칭의를 얻죠. 그 다음에 이 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톨릭 신부님들이 성화 은총이라고 따로 제가 언어를 구별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성화 은총을 받아야 내가 진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좀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은총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의 은총인데 성화에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그게 성화 은총이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성화에 노력을 하는 거고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성화되도록 지혜와 능력과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고.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2000년 전부터 성화의 열매를 맺어서 살아왔다고요. 사실은 그 전에 구약의 시절부터 맺어온 사람이 있다고요. 멀리 가서는. 최소한 신약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이 사도들의 시대에 이미 열매를 맺어서 자 영화만 기다리는 존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와서 빨리 심판해 주길 바라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 잠깐만요. 공부 좀 여러분 더 공부를 하세요. 열매를 더 맺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매를 맺으면 또 열매를 맺고 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열매를 맺었잖아요. 천국 가기로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빨리 좀 갑시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미 확정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안 오십니까?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단순히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런 이 악이 창궐에 있는 이 꼬라지 못 보겠습니다예요. 선인들이 죽어나가고 악인들이 그 득세하는 이 세상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죄를 짓고도 벌을 제대로 안 받는 이 세상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는 나의 그 구원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성화의 열매를 거두면 확정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그런 개인들의 그 수확 구원이 중요한 얘기지만요. 그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구원이에요. 세상을 바로잡는다. 선이 승리하는 세상으로 악이 승리하던 세상에서 선이 승리하던 세상으로 바꾼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성화의 열매를 거둔 이들을 진짜로 구원해주고 열매를 못 거둔 이들을 이제 지옥불에 던져줌으로써 세상의 기준을 바꿔주는 거죠. 성화를 이룬 사람과 못 이룬 사람을 이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한쪽은 처벌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이해되세요? 이게 세상 차원의 구원이라는 거죠. 큰 그림은.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한 개인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살아서 이미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열심히 닦았다라고 하면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뭐 하나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확신 속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만 놓고 보면 그 구원은 이미 지금 예수님이 오시건 안 오시건 우리는 사실은 실질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 그 임명장을 받는 거는 그날 받더라도 자격은 이미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만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개인의 구원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 근본적으로는 세상의 구원에 인류의 구원 차원의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그 공부하셔야 되는 건 내 개인의 구원이 첫 번째고 나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나 하나라도 이 지상의 천국을 지켜야죠. 천국에서 살아야죠. 그러면서 나아가 인류 전체의 구원을 꿈꾸셔야 됩니다. 그날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인류 전체를 바로잡는 날인 거죠.
아마게돈이니 하는 것들은 그런 인류 차원의 선악의 대결을 말하는 거니까요. 좀 그림 그려지시죠? 한 시간 제가 좀 한번 다시 정리해 봤어요. 5분 쉬고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5분 쉬겠습니다.